우리 가운데에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대단히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몰랐는데 점점 철이 들면서 주변을 돌아보았더니 우리 집은 대단히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리고 너무나 이 세상에서는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청소년기를 접어들 때에 자녀들은 꿈을 펼칠 수 없다는 어떤 좌절감에 박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가 없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 앞에 청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스스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고난은 어쩌면 모든 분들에게 진행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계절과 같습니다. 밤이 오는가 했더니 낮이 왔습니다. 비가 오는가 했더니 또 눈보라가 칩니다. 날이 좀 맑은가 했더니 잔뜩 구름이, 먹구름이 덮어버렸습니다. 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2017년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의 지난 한 해의 모습을 돌아보면 크게 기뻐하고 웃을 일보다는 때로는 근심하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 우울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웃고 싶은 그런 날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0.01%도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간절한 바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말씀을 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민족은 이제는 2017년 파란만장했던 우여곡절의 시대가 시간이 지나가고 2018년은 분명 이 민족이 도약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국가를 하나님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단히 불우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수천 년이 지금 흐른 지금은 세계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로 그는 우뚝 서 있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야곱이라는 아버지 밑에 일곱 번째 태어난 아들 가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스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0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는 실바라는 여인입니다. 이 실바는 레아라는 여인의 시녀였습니다. 몸종입니다. 몸종 출신의 아들이 가디라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그 출신이 어떤 출신이었는지 이 가시 자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몸종이었구나. 우리 어머니는 시녀 출신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야곱이기는 똑같은 아들들인데 본처의 아들과 후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성경, 이 역사에 이 사람들이 배경하고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 고대 관습으로는 가정에는 반드시 본처와 후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대단한 차이를 두게 됩니다. 엄청난 차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상에 후처의 아들들은 앉지 못했습니다. 본처의 아들들만 앉아서 겸상을 합니다. 후처의 자식들은 따로 상을 차려서 그들은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연히 후처의 자식들은 본처의 자식들 앞에서 길을 펼 수가 없습니다. 발언권도 없습니다. 재산 상속이 되어도 본처의 아들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갓은 항상 우울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갓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 갓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갓은 군대가 그 뒤를 추격하며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쫓아옵니까?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도리어 그 뒤를 갓이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갓은 쫓기는 인생입니다. 한두 사람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게 쫓깁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를, 문제가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 갓이 반전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전 인생이 됩니다. 도리어 이 갓이 그 뒤를 추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쫓기는 인생이 쫓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은 늘 쫓기는 인생이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훗날에 너는 너를 쫓는 자들을 네가 대신 쫓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중되었는데 나중에는 먼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이 반대로 처음에는 먼저가 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되어 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바로 이 갓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반전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인생의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쓴 이 갓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장 예복을 입고 가슴에 보석을 달고 나갑니다. 그 보석 가운데 출애굽기 28장 18절에 보면 홍마누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이 홍마누가 다이아몬드입니다. 금강석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대제사장 가슴에 달고 나갑니다. 누구 앞에 나갈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랑스럽게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나갑니다. 성경은 오늘 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을 했느냐면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모세가 기록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보다도 약 1500년 전에 먼저 이 땅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했던 이 말씀 속에 창세기, 출애굽기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그리고 46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예수님이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가슴에 품고 있는 다이아몬드, 홍마노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다이아몬드를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복음적으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을 품는데 오늘 출애굽기 28장 18절에 홍마노 이 보석이 바로 갓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갓은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어떤 보석입니까? 전 세계 언어가 다릅니다. 세계가 국가가 다 다릅니다. 식문화도 다르고 그들의 모든 사상, 이념은 다 다릅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있고 민주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다 다른데 한결같이 모든 국경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사상, 이념을 초월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탐을 내는 보석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그 학설은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학자들이 이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는 두 가지 학설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디고 있는 이 땅의 지하에 500km에서 700km 지하에 가면 용암 지대가 있는데 마그마가라고 합니다. 마그마. 이 마그마가 이것이 지면 위로 뚫고 올라올 때에 이것이 바로 화산이 되는데 이 마그마가 지면으로 올라오면서 폭발할 때에 가장 강력한 열을 가합니다. 가장 강력한 고온, 고열, 한마디로 하면 불이 솟구치 오를 때에 순간적으로 여기서 생성되는 것이 다이아몬드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이아몬드는 불 속에서 만들어진 보석입니다. 또 한 가지 학설은 우주에 있는 운석이 지구 표면에 떨어지면서 부딪힐 때, 충돌할 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강력한 이 고열 그리고 이 압력에 의해서 다이아몬드가 생성된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어느 학설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폭발하면서 이 지구 표면과 부딪히면서 다이아몬드가 생성되었던, 지하에서 마그마가 솟구치면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졌던 한 가지 공통점은 불 속에서 이 보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왜 가스를 의미합니까? 불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갓은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서 그는 다이아몬드 같이 만들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이 누구를 가슴에 품습니까? 다이아몬드 같이 강한 자를 가슴에 품습니다. 보석 중에 가장 강한 보석이 어떤 보석이냐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쇠를 잘라냅니다. 쇠붙이가 이 돌을 이기질 못합니다. 그만큼 이 다이아몬드는 모든 보석들과 부딪히면 다른 보석을 다 부숴버려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이아몬드 같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자가 되어라. 환경을 탓하지 말고 갓 같은 사람, 이런 태어날 때부터 불안한 환경이 있었지만 스스로가 다이아몬드 같이 강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을 하십니다.
오늘 시대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약한 자는 서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분명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총칼 없는 생존 경쟁의 싸움터에 우리가 내던져져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할 때 경쟁을 합니다. 이것은 총칼 없는 전쟁입니다. 강한 자만 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똑같은 동료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총칼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가지 못하면 반드시 그 기업에서 퇴출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몸이 또 어떻습니까? 내 몸에 명령력이 떨어질 때 반드시 질병은 침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언제 나를 노립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강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생활에 강한 자가 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갓 같은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갓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성경 말씀을 찾아가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갓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을 광대케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광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경을 엄청나게 넓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갓을 광대케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 20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갓은 암사자같이 엎드리며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사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암사자는 어떤 짐승입니까? 지상의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왕이라고 하는 짐승이 사자입니다. 그 사자 중에 암사자는 수사자보다도 더 용맹스럽고 전투력이 강합니다. 이 사자는 코끼리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악어도 공격해서 이깁니다. 이 사자 같다는 이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암사자 같다. 갓을 가르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내용은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는 믿음 생활에서 엄청나게 사자같이 용맹이 있고 전투력이 강하며 너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은 그에게 광대한 축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찬송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갓에 대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내 믿음이 강하게 하여 주세요.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만 거듭하는 나에게 내 환경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나를 옥죄어오는 이런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가 갓같이 믿음이 강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은혜 생활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갓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 말씀과 역대상 12장 14절 말씀과 5장 11절 말씀과 16절 말씀 그리고 또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의 자손들은 다 용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역대상 12장 8절 말씀을 보면 갓의 자손들은 다 용사라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요 그의 얼굴은 사자요 그의 발은 산의 사슴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익숙하다 했습니다.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닥쳐올 때 도망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 문제가 오면 속수무책입니다. 주저앉아버립니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기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피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를 향해서 그대로 도전하면서 이 문제를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갓의 자손들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싸움에 익숙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고난의 싸움에서 익숙한 사람입니다. 나는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나는 용사입니다.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용사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얼굴은 사자요, 그의 발은 산의 사슴 같다. 얼굴이 왜 사자입니까? 사자가 겁내는 거 보았습니까? 그 얼굴 표정이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공포가 없습니다. 자신 만만합니다. 맹수 중에 가장 강한 짐승이 사자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사자라 했습니다. 대단히 용맹스럽고 투지가 강하며 그리고 공격적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을 오늘 갓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의 발은 산의 사슴 같도다. 이 사슴은 낭떠러지와 낭떠러지를 잘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가로막힐 때 이 시험의 절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역대상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갓의 자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 지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군대 사령관이 갓의 자손들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후체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본처한테 항상 자식들한테 밀립니다. 앞서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령관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됩니까? 자손들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갓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갓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역대상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갓의 자손들은 바산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사는 거주지는 사론의 모든 덜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떤 땅이길래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산 길르앗을 소개합니다. 이 바산 길르앗은 지금도 저 중동에 가면 해발 770m 고지대에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입니다. 그런데 중동 전체에서 놀라운 사실은 모든 세계적인 과일이 이 바산 길르앗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거름 주지 않습니다. 비료 주지 않습니다. 김도 제대로 매지 않습니다. 땅 자체가 기름진 땅으로 비옥합니다.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이 바산 길르앗의 축복을 갓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샤론이 있습니다. 샤론. 여러분 샤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샤론 평야. 이곳은 끝없이 펼쳐진 가도 끝없는 평야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80km입니다. 80km의 샤론의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땅을 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이 갓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땅, 지상의 낙원이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바산 길르앗 샤론의 평야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때로는 공포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건 받은 줄로 믿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민수기 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갓 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이 가정을 일으키는데 그 자손들 수가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라 할까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몸에서 엄청난 이 자손이 번성을 했는데 민수기 1장 25절에 보면 4만 5,650명 이 사람들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냐면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4만 5,650명이 이 갓 집안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갓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이 시대에 누구를 찾습니까? 강한 자를 찾습니다. 결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어떤 분야에 내가 그 분야를 택하셨으면 내가 원하는 목표 전까지 꿈을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지치십니까? 우리 인생은 마치 육상 경기 때 허들 경기와 같습니다. 허들 경기는 어떤 경기입니까? 전부 앞에 장애물이 놓아져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하나 뛰어넘어갔더니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뛰어넘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인생의 꼬린 지점까지 목표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넘어가야 될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허들 경기한 사람이 그 장애물이 있다고 불평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들에게는 내가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에 지쳤느냐? 인생을 포기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 강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누구의 말씀인가?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너는 은혜 생활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가장 낮은 자를 나를 하나님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나를 언제 하나님 나를 정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한없이 약한데 수없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체질이 약합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생활력도 약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강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반문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을 크게 하세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크게 하세요. 강한 자가 되게 하시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손에 잡히기만 하면 낮은 자가 크게 약한 자를 크게 그리고 강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크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손에 붙잡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실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절망하게 만들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나의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할 때 그분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 나를 치료하시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 주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내가 믿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있어라. 채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오늘 갓같이 다섯 사람 특별히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환경이 대단히 열악했습니다. 비참한 환경인데 절대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여지지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권력 앞에서도 어떤 누구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다 그들을 크고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역사의 인물들로 들어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작은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잡으시면 주변 사람뿐 아니라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과 또 창세기 47장 7절 그리고 10절 그리고 사무엘상 성경 말씀에는 또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7절 요한복음 19장 26절 그리고 38절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는 나이 17세 때에 애굽으로 팔려간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구약의 요셉입니다. 애굽 시대에, 다시 말해서 요셉 시대의 세계 최강의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바로왕이라는 왕 다음 제2위에 해당되는 제2 권력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요셉이 팔려간 그 집에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은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팔려간 이 요셉에게 이 보디발 아내가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돈으로 팔려온 그는 자유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여인에게 비위만 맞춰주면 그는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애굽 땅에서 그런 권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당당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 지켜보셨습니다. 훗날에 이 사람은 13년 만에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생각합니까? 환경이 아무리 나를 지배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막에서 목축업을 하는 집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막의 기근이 계속 닥칠 때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성경은 7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70여 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막에 있는 그들은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이곳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거기서 내려간 그들은 바로왕에게 갔을 때에 바로왕에게 비유를 맞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칫하면 다 굶어 죽을 수가 있고 애굽에서 추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남루한 옷차림에 어쩌면 이 사람은 평생을 목욕 한번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는지 모릅니다. 물이 귀한 그곳에서는 사막에 사는 그들은 이 야곱은 세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47장 7절에 애굽의 신 같은 존재가 한 사람인데 살아있는 신으로 섬겼던 자가 바로왕입니다. 이 바로왕은 자칭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 그를 신격화시켰고 신같이 그들은 이 바로왕을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왕을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신 같은 존재를 축복했다가는 이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축복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47장 10절에 보면 또 축복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구절, 두 구절 이 내용을 보면 뭐 그럴 수 있겠지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비록 얻어먹으러 왔고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 앞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자 앞에 서서 너무나 초라한 어쩌면 거지같이 남루한 옷차림에 이 야곱이 축복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 바로왕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잡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비록 당신한테 얻어먹으러 왔고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세상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바로왕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야곱을 축복을 할 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야곱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왔었고 그리고 성경은 한 사람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십자가 밑에 와 있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가까이 누가 있기만 해도 예수님과 한패라는 이것 때문에 붙잡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당당하게 아무리 위기가 있고 위험한 곳이랄지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온 사람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환경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예수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불이익이 와도 어쩌면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손에 창에 찔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만인이 보는 앞에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비록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쫓기는 형편에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엔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시신이 십자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그 총독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재판했던 이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자칫하면 너도 같은 한패구나. 발각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이 사람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판 새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오늘 일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내가 예수 믿고 비굴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 강한 자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기 싫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다이아몬드 같은 갓 같은 이런 환경을 해치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시대의 주의 자녀들인 하나님 당신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거기 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강한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